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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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. 보기 영화를 누리고 싶은 나름 누리 유튜버 진야입니다. 누리겠다고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본가에서 쓰던 오븐을 가져오게 돼서 소금빵을 만들려고 하는데요. 사실 오븐은 핑계고 며칠 전 먹었던 소금빵과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게 돼서 소금빵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재료는 강력분 400, 박력분 100, 쌀가루 30, 소금 10, 설탕 30, 이스트 6, 물 330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원래는 쌀가루 자리에 탈지 분유가 들어가지만 저는 우유향보다 조금 더 바삭한 빵을 만들기 위해 쌀가루를 이용했습니다.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, 40도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우리한테 40도는 뜨거운 물일지 모르지만 반죽을 할 때는 적당한 온도이니 걱정하지 마세요. 물을 넣고 나서 주걱으로 적당히 섞어준 뒤 손으로 잘 치대 주어야 글루텐 구조가 잘 잡히게 됩니다. 글루텐은 건물로 치면 골조로 빵 반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손 반죽을 할 때 힘들다고 대충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빵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힘을 주어 반죽해야 합니다. 만약 반죽기가 없어 빵을 못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몸으로 때워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. 거칠어진 반죽을 잘 맺혀 매끈해지고 탱탱해졌다면 버터를 넣어 다시 반죽해야 됩니다. 버터가 들어가면 만들어 놓은 글루텐 골조가 무너지니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치대야 됩니다. 저는 요령이 없어서 기본으로 12분, 버터를 넣고 8분 반죽했습니다. 저처럼 소금빵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일부러 노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제 20년 같은 20분의 반죽 과정이 끝나고 반죽을 실온에서 1시간 발효시켜 줄 겁니다. 혼자만의 시간으로 기분 좋아진 반죽이 두 배로 붉게 잘 방치해 두시면 됩니다.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 반죽이 움츠러들지 않는다면 잘 된 겁니다. 20분의 노동이 헛되이 되지 않아 다행이네요. 부푼 반죽을 그릇에서 꺼내 침창건 빵빵 때려주어 가스를 빼주고 반죽을 12등분 할 겁니다. 저는 보통 반죽의 총 무게를 측정한 후 원하는 개수로 반죽량을 나눴습니다. 반죽 무게가 907g이고 12등분 할 거라 개당 75g씩 분할하였습니다. 반죽을 분할한 뒤에는 둥글리기를 해주고 20분간 휴지를 식혀줄 겁니다. 반죽을 휴지하는 이유는 반죽의 탄력이 떨어지고 유연해져서 보다 성형하게 쉬워지기 때문입니다.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소금빵 모양으로 성형을 할 건데요. 처음에 굴릴 때 물방울 모양처럼 한쪽이 뾰족해야 더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. 밀대로 밀어주어 40cm까지 늘려준 뒤 버터를 넣고 잘 말아주면 끝입니다. 간단하지만 밀대에 반죽이 붙거나 너무 세게 밀어 반죽이 찢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성형하는 동안 다른 반죽들이 마르지 않게 천이나 면포로 덮어주세요. 저는 밀대로 밀었을 때 끝모양이 뾰족해야 더 예쁜 소금빵 모양이 된다고 생각해 끝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었습니다. 한 번만 보여주면 정 없어 보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이제 성형한 반죽들을 오븐에서 따뜻한 물과 함께 1시간 2차 발효를 해줄 겁니다. 반죽의 발효가 끝나면 위에 소금을 뿌려주고 200도 오븐에서 10에서 12분간 구워주면 버터향의 존재감이 강한 소금빵이 완성됩니다.